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연중제 31주일이며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영명축일을 맞는 우리 수도원의 김볼프강 수사를 기억하며 이 미사를 계속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전 계약의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율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으로 네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렇습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달리 없습니다. 율사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슬기로, 온 힘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나 친교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현명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당신은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하셨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더는 예수께 질문하지 못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첫째 가는 기명. 첫째 가는 기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라면 유대인들의 기명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3개라고 합니다.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첫째 간 계명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첫째 간 계명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째 가는 기명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듯이 이 기명은 사랑의 기명입니다.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은 우리들의 길입니다. 이 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길로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로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로 나가는 것은 남이란 개념을 버리고 누구라도 형제가 자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초인간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협조자로서 주신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길로 나갈수록 이 길의 좋은 면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면서 그렇지 않고 춤을 추듯이 이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성 바울께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길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길로 나갈수록 삶은 빛이 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나가게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를 사랑의 길로 불러주신 자비하신 하느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당신 백성인 교회를 자유로이 이끌어주시어 복음의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나라 모든 국민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난민들을 보듬고 보살필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생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를 닮고자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수도 생활에 분투하고 있는 특성 생활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어 당신 현존을 드러내는 데 헌신하게 하소서. 진리이신 주님, 젊은이들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각자가 주님께 받은 능력을 잘 활용하여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비를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기를 맞이한 김 골프강 수사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에게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신학 공부와 수도 생활에 필요한 은혜를 가득히 베풀어 주시며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이웃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어째서 하신 이 밤을 벗고 이 잔을 마시셨나 주님의 주를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맛가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불수강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Recepti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Amen.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되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성체송으로 그레고리오 성가 191번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에르바네 데우스 보니암 콘푸지오아테 이코 도미노 도미누스 메우스에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의 복음을 실천합시다. 아멘.